안녕하세요. 울산과학대학교 직업교육혁신원장 김일랑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대학의 학생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학은 교육서비스 및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학교 운영에 실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안해준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학교 운영에 반영을 함으로써 학생 참여 중심의 그런 교육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직업교육혁신원에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활동을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링단 학생으로 직접 참여해본 후기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이 피드백을 종합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모니터링단 팀장으로서 참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단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며 교육과정 개선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것들을 많이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학생일 신분일 때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잘 정리하고 말하는 연습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개선된 점은 제가 작년 2학기에 모니터링단 단원으로서 참가했을 때 교내 실습실 개선을 건의했었는데 바로 그해 방학에 실습실 공사가 이루어져서 23년도에 실습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실제로 학생 모니터링단을 통해 개선되는 점이 많으므로 다음 기수 단원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생활 개선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생 모니터링단 팀장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중한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의견들 중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반영할 내용들도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의미 있는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